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낭떠러지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송중기. 난 유년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순양 가문을 위해 나한테 왜 모든 걸 다 바쳤던 그를 왜 이러는 겁니까? 오직 순양에 의한 순양을 위한 삶을 살던 현우는 그 순양에 의해 자신의 삶을 마감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하자마자 눈이 떠지죠. 도준이 깼니? 심지어 순양가 회장의 네 번째 아들의 아들로 환생합니다. 내가 왜 내 몸이 왜 이런 상태가 된 겁니까?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는 오늘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역사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95년도 해체된 건물이잖아. 무려 35년 전으로 환생하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가자. 어, 명규야. 안녕하세요. 불과 15분 전에 설마 나를 죽인 가문에 당신들 막내 오브 막내 아들로 회기 환생한 곳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장 진양철 회장이 어서 오십시오. 등장하죠. 멈춰!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이게 대체 진양철 회장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로운 전설의 시작. 재벌집 막내 아들 바로 시작한다. 일주일 전 해가 뜨기도 전에 가장 먼저 출근한 순양그룹 미래자산관리팀장 윤현우. 말이 미래자산관리지 그저 순양가문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21세기 노예였죠. 한편 멋있다 우리 회장님. 현우 이상으로 순양가에 관심이 많은 한 여자. 카메라도 잘 받으시고. 검사 서민영. 순양그룹에 관한 스크랩들을 보며 한탄을 하고 있는데 정대하게 재벌가가 무슨 죄를 저지르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여지 없이 3.5네요. 3.5의 공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5년. 숫자는 커 보이지만 이마에 재벌 딱지만 붙이면 고매하신 회장님이 배임죄를 저지른 양반인지 횡령을 한 자식인지 결론은 감옥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도매급으로 딱 3.5. 매번 징역 3년을 구형하는 이유는 왜?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보여주기식 징역의 최대 한도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순양의 제막식 대행사를 세팅 중인 직원들. 그때 현우가 거의 다 세팅해놓은 음료수에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겁니다. 전량 리콜을 지시하죠. 유통기한도 아직 안 지났는데? 순양 진 회장의 자서전만 100본도 더 읽으며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 순양 가문에 대해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년이요? 직원들 내에선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부터 발령받은 신경민 대리입니다.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편 순양 일가가 입구에 도착한 순간 1-1-알파 지금 입장하십니다. 모든 직원들은 서두릅시다. 초긴장 태세로 돌변하죠. 팀장님 1-0이 뭡니까? 심지어 원칙적으로 우린 오너 일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마저 맏형이신 회장님을 기준으로 1-0, 배우자분은 1-알파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부회장님은 2-0, 배우자분은 2-알파, 자제분은 2-1,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한편 1-1-1 지금 막 주차장에서 올라간 중입니다. 막 도착한 1-1이 무슨 일이에요? 즉 회장의 장남 진성준 부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건물로 들어오더니 1-0 아버지! 진영기 회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죠. 이어서 순양그룹의 순계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제1순위 재벌기업의 상속을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포기한다고 한다. 어?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 듯 보이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존심도 설득은커녕 주제가 되는 놈이 부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부르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1-0. 지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뭘 포기해? 네가 사는 집, 차, 명함, 네 처, 하다못해 이름 석자까지. 네가 누리는 모든 건 할아버지와 내가, 이 순영이 만들어줬어.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58,000% 팩트였죠. 자존심은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부리는 사치야. 넌 그런 그릇이 못 돼.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어서, 난 아비로서 널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 사건에 관한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가는데, 예, 절 위해서라고요? 성준은,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이신 겁니다. 회장에게 역으로,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자신이 생각하는 이 순영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팩트를 아버지답게 그렇게 제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전달한 뒤 그날 그 선택으로 손을 뿌리치고 뜻대로 해드리죠. 회장실을 나섭니다. 가지마. 그런데 그때 진영기 회장이 심근경색을 일으키죠. 말라. 때마침 회장을 모시러 온 윤 팀장이 이를 목격하고, 회장님! 장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불이 났게 도망칩니다. 회장실에 구급차 부탁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이에 현우가 대신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회장님! 몇 분 뒤 순양가의 모든 가족들이 소환되죠. 왜 따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이어서,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막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뭐야? 회장의 위급한 소식이 전달되는데, 그런데 제막식 행사는? 모든 가족들이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회장의 걱정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 주가 걱정을 먼저 하죠. 허나 회장 대신 담화문을 발표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장남인 진성준 부회장뿐인데, 중요한 건 그가 회장의 심근경색 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이에 2-알파, 즉 부회장의 아내는 그러셨습니까? 윤 팀장을 소환합니다. 윤 팀장, 두 번 말하게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어서, 흉상 제막식이 끝나면 순양그룹의 대국민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그에게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탐 크루즈도 못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부여하죠. 서둘러야겠네. 심지어,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순양이 없을 거예요. 그의 자리를 건 사활의 미션. 팀장님, 호텔까지 최단 경로로 왕복 20분입니다. 문제는 주변 백화점이 세일기간인데다가 점심시간이라는 거죠. 호텔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라도 생기면 그때는 30분이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보고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물론이죠. 정작 당사자인 현우는, 내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팁 세 가지. 오늘과 예지씨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없이 묵묵히,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입니다. 본인의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그 시각 진성준 부회장은 니모와 놀고 있었죠. 저 부회장님? 이어서 식사를 알리러 온 직원에게 조용히 할 것을 당부하는데, 오늘의 요리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프랑스 녀석들끼리 위험에 처하면 보내는 119 신호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원치 않으시면 식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넌 신운 직원이 계속해서 말을 걸자, 내가 조용히 하랬지. 말했잖아. 숨겨왔던 본 인성을 폭발시킵니다.
오줌을 싼다. 지금처럼. 그 시간 제막식은 시작되고 성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점점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또 내가 나쁜 놈이지? 어? 잘못은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매번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왜? 그때 현우가 등장하자마자 뚝을 쳐맞지만 신대리 다 데리고 나가 빨리. 네. 침착하게 모두를 내보낸 뒤 성준에게 다가갑니다. 이어서 1987년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때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귀한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선대회장의 자서전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경영인 성준의 어린 시절 특히 선대회장이 주었던 교훈을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다시 일깨워주죠. 자서전에 나오는 일입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심지어 홍보팀에서도 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제막식 행사에 늦은 이유는 순양그룹의 사활에 걸린 특별 담화문에 창업주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담기 위해 그가 제막식에 늦을 이유마저 부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직접 이미 신중하게 조율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세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막식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12분 12분 안에만 도착하신다면 그 누구도 오늘 일을 문제 삼지 못할 겁니다 부회장님. 게다가 회장님께서는 지금 순양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성준의 심리를 완벽히 읽은 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그의 남은 걱정거리를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 제가 입을 여는 일은 깔끔하게 결코 없을 테니까요. 해소시켜주죠. 10분 남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런데 그런 현우의 머리에 갑자기 차를 들이붓는 부회장. 열린 경영, 열린 경영. 개소리들을 해대니까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짓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완벽한 일처리였지만 주제 넘지 말라는 주인의 서열 정리였죠. 하나 결국 차 대기시켜요. 부회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막식 담화문은 무사히 세이브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가 치는 주인이자 주인공 성준이 받게 되죠. 그리고 현우에게 남은 것은 해리포터 뺨치는 맞박의 상처와 솔직히 윤 팀장 기조반에 어울리는 스펙은 아니잖아요. 고졸 특채 출신이라면서요. 막 부리기 쉽잖아. 산의 시기와 질투뿐입니다. 그때 네, 윤 팀장입니다 사모님.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알파에 호출이 이어지고 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점심시간에 현우를 호출한 이유는 비대고치기. 그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저 묵묵하게 꿋꿋이 일하는 이유는 지금 출발해. 나머지 가족들 특히 공부 중인 동생을 보필하기 위해서였죠. 다음날 샤워 중에도 긴급 호출에 대비해 핸드폰을 지퍼락에 넣어 옆에 두고 샤워하는 현우에게 버스터콜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야 서둘러요 서둘러. 어? 서검사의 압수수색 때문이었죠. 순양물산 미래재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컷!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끝났으면 가시죠. 예. 출발합시다. 압수를 마친 그녀가 떠나려는데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 데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지린이 낙연으로 시작하는 걸 보니 순양을 잡은 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한 5분만 지나면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서로 좋아 죽을 확률. 사
서초동에선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검사님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학원 다녀요? 말 잘하네요. 그런데 압수해온 모든 기기와 자료들이 컴퓨터는 하나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인데다 새하얀 도화지 마냥 서류 파일들은 앞에 몇 장 빼고는 다 순양그룹의 사주와 그룹 역사에 대한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깨끗하디 깨끗했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알고 미리 손을 쓴 겁니다. 그 시각 현우는 웬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자 거대한 비밀 통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끝없는 복도를 지나 출입카드를 찍고 나서야 진짜 자료들이 있는 거대한 서류실이 등장하죠. 기획조정본부 좌석별 지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그대로 원상복귀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뒤 부회장에게 보고를 마치고 나온 현우는 순양일가 가족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받는데 할로우맨 1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많아요. 유일하게 인사를 받아주며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그에게 진심을 표하는 남자 4-0 순양가의 막내 진윤기였죠. 선대회장님께 넷째 아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가족들과는 절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4-알파 진윤기의 아내 혜인이 올라가고 도착하자마자 네가 불렀냐? 누가 반가워한다고. 순양가 모두의 환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 3% 순양물산 주식에 3% 딜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순양이 지주회사로 개편이 되면 순양그룹 경영권 싸움에서 내 집은 캐싱보트가 되지 않겠어요? 거래 조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 단 하나. 난 그날 사고의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아들과 관련된 당신들은 알고 있잖아. 사고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답을 가져와요. 그럼 내 주식에 전부를 양도하죠. 그 시각 자료 처분 보고를 받던 현우에게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수상한 문서 하나가 전달됩니다. 꽤 큰 금액이 장기간 오고 간 기록이 있어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령 페이퍼 컴퍼니였죠. 순양의 충견 현우는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곧바로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거액의 순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그 자료를 그대로 세절해버리는 본부장. 본부장님,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문제가 있었으면 감사팀에서 먼저 알아냈겠지. 이어서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간접적으로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입다물 난 것을 자네답게 굴어. 그에게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새겨주죠. 더 할 말 있나? 아닙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 퇴근이 늦네요, 윤 팀장. 부회장 성준이 현우에게 말을 건다. 백자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그거 고려청자가 아니라 백자였어. 자서전에는 분명 고려청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양반이라니까.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 같은 망나니 때문에 순양이 망할 거라고. 근데 이번에도 영감님이 틀렸지. 순양엔 나 같은 막나이도 있지만 그리고 웬일로 윤 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현우에게 그날 일은 고마웠어요, 윤 팀장.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표하죠. 결국 집에 가려는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성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령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보고를 올리죠. 기획조정본부 캐빈에서서 이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보고를 받은 그의 질문이 태블릿 사진 말고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원본 문서. 네. 원본 문서는 그때 부회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지린 타이밍에 등장한 본부장. 윤 팀장이요. 재밌는 걸 가져왔네요. 계속해요, 윤 팀장.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예. 현우는 어쩔 수 없이 폐기했습니다, 제가. 윤 팀장이? 예. 돌려 말하며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누군가 분명 증거인멸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태블릿에 먼저 저장한 다음 폐기했습니다, 부회장님. 눈치 싸움을 시작하죠. 현명한 선택을 했네, 윤 팀장.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순양 마이크로 이 페이퍼 컴퍼니 말인데요. 이거 본부장님은...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죠? 예?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부회장은 화살의 관역을 대답 잘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에게 돌립니다. 부회장님,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결국 죄송합니다. 본부장의 사죄까지 받아내지만 부회장이 질문을 한 순간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네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30년을 넘게 순양의 모든 것을 바친 본부장이 단 30초 만에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윤현호 팀장. 예, 부회장님. 여권 있죠? 그 빈자린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현으로 대체되죠. 이어서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내가 윤현호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현우에게 페이퍼 컴퍼니 자금 회수 미션이 주어집니다. 잘 부탁해요, 윤 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렇게 곧바로 튀르키예로 날아간 뒤 어둠의 돈을 회수하는데 그 금액은 Okay, as you requested, we deposited $600 million into your account, sir. 무려 6억 달러, 한화 약 8천억이었죠. You became so wealthy at such a young age. Was it hard work or luck? 행운의 질문에 자기 돈도 아니면서 갑자기 어깨뽕이 차오른 현우는 지리는 만수르 워킹과 함께 일광욕 한번 조져준 뒤 바로 공항으로 향하는데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This is shortcut. 저승 지름길을 확인. 그리고 역시나 한 차가 택시를 따라오더니 길을 막아섭니다. 심지어 총까지 갈 줄 미스테리한 무리들. 현우는 미친 운동신경으로 광장까지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는데 그때 급격하게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트로의 낭떠러지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등장한다. 인트로에서 현우를 죽였던 이 팀의 리더가 신대리. 현우가 줄곧 아끼며 데리고 다녔던 신대리가 여기 어떻게 신대리였던 것이었죠.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는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윗선의 명령엔 현우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완벽히 이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우가 가장 궁금한 것은 누굽니까?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킨 사람, 이 상황을 초래한 사람,
어떻게 필요한 사람? 순양가의 일원 중 한 명이었죠. 그렇게 인현은 삶을 마감하지만 순양가의 막내 4-0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회기환생한다. 도준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선대회장 진양철의 집 정심제로 첫발 디딘 현우, 아니 도준. 오늘은 진양철 회장의 생일이었죠. 동경에서 유학하고 긴자 스시아에서 마스터로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일본 놈들이 안 놔준다고 하는 걸 아버지 회가변 날짜 맞추느라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납치해온 선수예요. 선수 다르죠? 역시 아직은 국산은 일지한테 안 된다니까요. 그때 맥개고 밥 한 마리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진 회장. 생선과 밥양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320개다. 그는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 번 스시를 쥘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라. 그 정확한 밥알 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배 안 부르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밥알 개수까지. 선대 회장 진양철의 포스는 순양 호텔에 일식당 있나 있나? 학회야 당연히. 와, 대답이 더 필요하나? 현우 인생 1회차 시절엔 엄청난 위압감을 자랑하던 진영기 회장을 그저 철부지 강아지 새끼로 보이게 만들 정도였죠. 너희 봐라, 순양전자 부사장, 니야 대답해봐라. 전자 올해 매출이 얼마고? 2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 이건 아들? 예. H사가 26조 5천억, T사가 20조 원으로 둘 다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우리 부사장 말이 맞네. 에이? 국산이 아직 일지한테 안 되네. 맞나?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백색 가전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국내 1위? 완벽 오브 완벽주의면서도 국내 1위? 거대하디 거대한 그의 야망과 포부의 그릇을 네 어디 전국 재전 나가나?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윤기 인사드린다. 수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컷! 윤기,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영화도 올해 안에 극장에 건다네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당신 도움 하나도 없이. 이제 윤기도 다른 애들처럼 주말마다 인사하러 오겠대요. 이제 그만 노형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한번 눈에서 나면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칼같이 끊어버리는 완 네가 내 아들이고 냉혈한이었죠. 손님 나간다. 소금 뿌리라. 잔치날 맞네. 동료는 걸베이들 현지네. 2회차 현우 도준은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순양의 승계구도에서 제외된 4-0. 이런 불리하디 불리한 4-0의 막내 아들로 회귀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그때 무언가 깨달은 도준이 향한 곳은 순양가의 가족사진 앞. 그러나 없다. 순양 가문에 대해 절대 모르는 게 없는 현우의 기억 속에 진도준은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죠.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기억만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왜지? 그때 진 회장의 컬렉션으로 몰래 들어가고 있는 누군가 도준이 그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보는데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아무렇지 않게 진 회장의 컬렉션을 훔치는 그의 정체는 진성준 부회장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진성준 부회장? 그런데 어른들이 오기 전 도자기 대학교마다 꼬매나? 어린 도준에게 모함을 씌우려는 명불 성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왜?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진 무조건 내 편이니까. 하지만 도준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 평범한 어린이가 아니었죠. 웃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이게 미쳤나 이씨! 아니 아버지가 길 앞에 백전이고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도준아, 성준이 말이 사실이니? 비록 몸은 초딩이었지만. 그럼 우리 성준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성준이가 어떤 애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거짓말. 인생 2회차. 맞아요. 머리와 경험은 산전수전 타격근 40대 현우가 도자기는 이 멍청한 모함을 이 자식이겠어요. 그저 당하고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다른 잘못까지 까발려주죠. 짜잔.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만 성진아! 그때 먹고. 진 회장이 등장한다. 아버님. 성준이가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그림 못다무나. 이어서 1987년 한 상황이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회가 밴 때입니다. 떠오르기 시작하죠. 1987년 진양철 회장 회가 변.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정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 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송주혜,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진양철의 자서전에 적혀있던 이깟 정재기만한 그러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성주인 니는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다. 정말로 그대로 응?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재현되기 시작한다. 직원 10만 명이 밧줄이 걸렸다. 네가 그놈아 가족들의 생명줄이라 이 말이다. 그러나가 감정 주도도 제대로 못하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경영인 진행시켜.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심지어 백자였어요 윤 팀장. 성준이 나중에 말해준 잘못된 사실 지적까지 그거 고려 정자가 아니라 백자였어. 100%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게 내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 그대로 난 1987년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거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다면 모두 현실이란 것을 깨달은 도준이 그럼 그러면 곧바로 달려간 곳은 조심히 가세요. 예. 인생 1회차 어머니의 식당. 그리고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엄마. 이어서 어서 오세요. 국밥 주세요. 이 새끼 뭐 그래 쭈빼기. 국밥을 시킨 그는 광열자 크림빵 뺨치는 눈물의 국밥을 조지던 그때 네, 어서 이회차 엄마가 도준아 등장합니다. 그날 밤 상황을 정리해보기 시작하는 현우. 원활가 중 내가 유일하게 알 수 없는 존재는 나 4-2 진도준이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살게 된 건 빙의일까? 옛집에서 나올 때 분명 어릴 적 자신과 마주쳤기에 아니면 시간여행 더더욱 혼란스러웠죠. 그도 아니면 환생 어느 쪽인 걸까? 다음날 급하게 달려가는 30년 전의 짬집 본부장. 그가 전달한 뉴스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공세 나서면 순양 반도체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 이제 막 반도체 시장이 뛰어든 순양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뉴욕 나가 있는 게 임필서이가? 진 회장은 해당 뉴스의 발언지인 뉴욕 지사장에게 일라면 팩스를 한 장 보내라 캐라 긴급 팩스를 보내라 하는데 어떤? 사표. 그런데 네?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글을 제 신문을 보고 알았다. 수십 년은 순양에 못 바쳤을 뉴욕 지사장을 이게 말이 되나? 얼마 전 미국에 햄버거 보러 갔다. 단칼에 해고해버리는 햄버거 값 그만 둘러라 칼 같은 결단을 보여주었죠. 한편 뉴스 맞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은 가격 채점한다고 해도 올 한 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은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반도체 접죠 그만. 모두가 접자는 분위기인데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기 투자 비용만 잃고 저기 투자 비용만 잃고 말자고요. 아버지 저희한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돈 됩니까 반도체? 그 시각 정심제를 찾아온 도준.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할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진 회장과 다시 대면하는 것이었죠. 속에 영감이 들었나 어른스럽기는.
하자. 여기서 기다리면은 할아버지 말씀 끝나시고 나오실 거다. 한편 때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날. 유력한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대했기에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순양의 미래가 걸려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예, 그게 누구?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모두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DJ.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회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작은 오빠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혹은 YS. 노태우를 배제한 유력 1, 2등 후보 중 한 명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죠. 한편 어?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 도준을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라. 아주 냉정하게 내치는 진양철. 알아듣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준은 이를 예상하고 있다는 듯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아주 침착하게 어제 깨진 땡깡 대신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거래를 제안하죠. 뭐? 네?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다섯 장? 다섯 장? 뭐 5천 원? 뭐 5만 원? 50억. 도준이 말한 금액은 50억?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선 자금의 규모. 이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도준은 저라면 대선 자금은 DJ도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YS도 아닌 노태우에게 표를 던집니다.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이미 반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 여기서 어른들 얘기를 엿드는 거냐? 어디서 본바 없이 자란 티를 내. 너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자식에게 그런 무례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애장품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도둑질 거야. 와! 큰오빠, 늙나보다. 어린애를 상대로 뭘 그렇게 노여워하오. 신문 좀 읽고 어른 흉내 좀 내보내 애한테.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 단일화? 한순간에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모두를 벙찌게 만드는 전 아니라서 이 초딩의 발언. 도저히 값은 다 치른 것 같은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야, 아이고 애 똘똘하게 잘 키웠네. 아 미안해. 아니 말도 안 되지. YS와 DJ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봤다는 명분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정치 생명을 건 도박 따위는 하지 않을 거다. 시장님. 하지만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이 모두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오늘 합의에 의한 뉴스 속보가 뜨게 됩니다. 결렬주자 김고문이 경선에 그 내용은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금방 도준이 했던 말 그대로 정말로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했던 뉴스였죠. 이어서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집에 가려는 도준이 바로 소환되고 말해 봐라.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란 너. 진 회장의 질문에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아주 원초적이지만 같은 반 친구 3명의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서로 흉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의 심리와 선생님과 친구들은 1등과 2등이 사실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군중심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지리네.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바로 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그 금액 그리고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 행동이 도출해낼 결과까지 도저히 초딩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지리는 해안으로 진 회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이 실장. 예, 회장님. 우 과장한테 차 대기시키라고 해요. 그때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진 회장의 추가 질문에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퀴즈는 아주 야무진 거래를 제안합니다.
공짜는 내도 싫다.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락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그런데 새우가 이어진 그의 질문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인생 2회차 도전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죠. 순식간에 말문이 막혀버린 도준.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그렇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데 실패합니다. 한편 순양의 대선 자금의 향방은, 즉 진 회장의 선택은 총재님께 전해주십시오. 군부독재 시대를 확실히 종식시켜주실 거라 믿는다고요. YS에게 전달되죠. 아니,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서운하신 고문님의 인품에 저희 회장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DJ에게도 전달됩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한편 집에서도 진 회장의 마지막 퀴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도중,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그때 한 경제 잡지의 표지를 보던 도준이 깨달아버리죠. 이제 알았다. 진양철 회장이는 퀴즈의 정답을. 그 퀴즈의 정답을 알아낸 도준은 곧바로 전화를 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 회장은 바그다드 출장이요? 기존 역사에 없던 바그다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10월 29일. 그런데 그 날짜를 들은 뒤 낯빛이 변하는 도준. 혹시 그날 할아버지 항공편 알 수 있을까요? 진 회장이 타게 될 비행기는 갈마네플. 1987년 87년 갈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납치 후 폭발해서 승객 전원이 사망했던 그 비행기였죠. 바로 그날에 그 칼 828편을 타고 진양철 회장이 서울로 돌아온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에. 진양철을 살리기 위해 도준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3시간. 불과 3시간. 진양철 회장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시간뿐이다. 도준은 곧바로 달려나간 뒤, 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폭탄 테러예요. 테러 막아야 돼요. 신고를 해보지만 바그다드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칼 828편 비행기에 북한 공작원이 폭탄을 설치할 거예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공해상에서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할 겁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항공기 폭파나 납치 압박에 관한 장난 전화는 형사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주어지는 범죄예요. 장난 범죄.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다가 그저 어린아이인 도준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못할 거다. 그때 뭔가가 생각난 도준은 정심제로 달려가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하게 할머니를 찾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회장님 지금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설득이 아닌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퀴즈의 정답에 대한 메모를 남기죠. 서울에서 온 연락은 따로 없었나? 예,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하지만 메모를 전달한 직원이 뭐 잃어버렸나? 아닙니다! 그 메모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 그대로 항공에서 실종됐습니다. 항공기는 납치되고 탑승자 명단 확인했어요? 큰 오빠가 최종 탑승자 명단입니까? 네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아니야. 메모지를 전달받지 못한 진 회장은 죄송합니다. 사망하고 말죠. 어머니, 어머니. 이것으로 밝혀진 사실은 진 회장의 자서전엔 분명 갈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인생 2회차의 과거가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곳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걸까? 100% 그대로 재현되질 않는다는 것. 내가 너무 늦은 걸까? 내가 좀 더 일찍 기억을 되살렸다면 난 진 회장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 진 회장이 등장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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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초상 났더라? 와 다들 울고 난리고. 아버지 방금 바그다드 최종 탑승자 명단에. 그래가 뭐 실망했나?
살아 돌아와가. 아유,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 전부. 예예, 걱정도 팔자다. 너가 아바이 귀신 될라면 아직 멀었다.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덕분에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으로 천우 신조로 환을 면했습니다. 천우이 따랐던 걸까요? 고생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영진 반도체 말이다. 오자마자 엄마, 내가 오늘 샀다. 영진 반도체. 반도체에서 발을 빼긴커녕 아유, 반도체 적게. 오히려 한 회사를 샀다고 말하는 진회장. 고래 싸움에 끼어 드시겠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내 새우 몸집 한번 키워보려 하는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든 내 새우 한번 키워볼란다. 고래 맹기로.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다 살아난 몸이다. 내가 겁날 게 남아있을 것 같더라. 그날 밤 사실 도준의 메모지는 살아서 떤 게 아니라 진 회장이 결제소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정대로 칼 828기를 타기 직전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도준의 메모를 읽게 되고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기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심지어 도준이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 아닐까요? 그저 개념적 답이 아닌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구체적인 정답까지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진 회장의 비행기를, 아니 그의 목숨을 살리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몇 주 뒤 대통령 또한 축하드립니다. 도준의 말대로 대통령 각하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사실 몇 주 전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 자금은 내 직접 배달했다. 노태우에게 갈 제일 중요한 대선 자금은 진 회장이 직접 배달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와! YS와 DJ에게도 당선될 기도 아닌데 대선 자금을 전달한 이유는 역시 2등, 3등까지 지원하라고 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도준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혹시 지리는 통찰력의 진 회장이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추궁하기 시작하죠. 단일화가 깨질 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또 사실상 그간 도준의 행동은 갈기가 폭파될 기도,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었다 와척 그 자체였습니다. 만나 대답해봐라. 궁지에 몰린 그의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 하지만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기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녀석,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새치어가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거의 오로치마루급이었죠. 한편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거래와 약속 하나는 그 누구보다 확실한 진 회장. 그래, 얼마면 되겠노? 그런데 돈은 필요 없는데요. 미친 통찰력의 그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돈이 아닌 땅으로 주세요. 땅을 요구하죠.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리고 아, 여기가 좋겠네요. 미래를 아는 그가 가리킨 곳은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1987년 당시는 쓰레기 같던 위치 분당.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오케이.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그런데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여기서 만족할 도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래. 내한테 없는 게 니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내가 없는 게 있을 것 같더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모든 걸 다 가진 진 회장조차 갖지 못한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학부? 바로 서울법대 합격증이에요. 최고의 학력. 도준은 진 회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맞네. 돈으로 못 사는 합격증. 자신 있나? 내가 뭘 주면 되겠노? 그리고 다들 모여봐라. 애미야. 서울법대 합격증을 딜로 내건 아버님. 도준의 소원은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여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자신의 가족들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순양 가문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주는 것. 맷주요? 도주야, 내 손주다. 대답이 됐나? 그렇게 도준은 가족 취급도 못 받던 4-0의 막내 아들로서 내가 진 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진 씨 일가의 일원으로 여기 발돋움한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이들 중에 도준이를 아니 날 죽인 사람이 있다. 현우를 죽인 자를 찾아내려 하죠.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도준은 약속대로 서울대 법대 합격증,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심지어 수석 입학을 이뤄낸다. 아, 제 이름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원하시는 게 이런 건가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아, 그리고 여기가 좋겠네요. 도준이 퀴즈를 맞춘 상금으로 받은 땅이자 그 별 볼일 없는 땅 아이가 별 볼일 없는 토지였던 분당 땅 5만 평은 이 고지역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새 거대한 신도시로 변모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그 말인 즉슨 이제 갓 20살이 된 도준이 야, 분당 땅으로. 도준이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오셨습니까 회장님? 10여 년 전 오시겠습니다. 지도에 손가락질 한 번 한 걸로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240억을 벌게 된 것이었죠. 화폐가 240억이 도준이 네가 번 돈이다. 오케이, 땡큐. 생전 처음 보는 돈의 상 240억이란 규모의 현금의 위용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이에 진양철 회장이 겁나면 이 할애배도 맡기라. 내 은행 이자보다 더 쳐주구만. 애기 세뱃돈 슈킹하는 부모 멘트를 시전하지만 회장님, 한강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준에게는 이미 도준군이 계좌에 돈을 모두 말로로 환전해 왔다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자, 도저히 글마 운이 좋은 한지 눈이 좋은한지. 만약 그 돈으로 테슬라를 산다면 아가 그니까. 그리고 이 소식은 그냥 운이야 운. 동시에 순양가 형제들을 이상하잖아. 이제 막 대학 갈 어린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턱 내주고는 지멋대로 관리하라.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불안에 떨게 했죠. 우리 집 장손 성준이한테도 없던 일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번 일이 단순히 용돈이라고? 단순한 증여라고? 귀여운 손주에게 주는 할아버지의 용돈이 아니라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후계 부도를 염두에 둔 아버지의 테스트. 훗날 경영승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진양철 회장의 테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도진은 형과 아버지의 영화사를 가는 중인데 음반 가게 앞이 시끌시끌했죠. 뭔데? 형! 96년 1월 31일 전설적인 아이돌 공식 선언했습니다. 킹과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요계 1왕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뭐야 이게 해체한다는 거야 은퇴한다는 거야? 은퇴예요.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도준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우리 오빠들 상장의 고통 때문에 은퇴한대. 독사같이 달려들던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 검사였습니다. 저승사자와도 견줄 포스를 자랑하던 모습과는 달리 순수하고 앳된 그녀의 모습에 도준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죠. 너 쟤랑 만났어? 언제? 20년 뒤에. 몇 분 뒤 도착한 아버지의 영화사 사무실. 이번 뉴욕 필름마켓 시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도준은 갑자기 평소에 관심도 없던 뉴욕 필름마켓에 아버지와 동행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수입하시는 영화 투자 자문으로 가볼까 해서요. 그런데 이런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올 크리스마스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회사가 가장 어렵던 시절 크리스마스 영화는 가족들이 와서 보는 거야. 온 가족이 여행 가는데 어린애 혼자 남겨지는 이런 우울한 영화를 누가 보고 싶겠니? 도준이 무조건 수입을 추천해줬던 영화는 바로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킹홀로 집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죠? 이번엔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영화사 빌딩을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땡큐! 그렇게 동행하게 된 뉴욕 필름마켓. 그런 꿈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언젠간 우리나라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공상과학 만화 같은 일이요. 그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핫백 1위라도 하게? 이 새끼 뭐야? 알어 알어. 내가 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 같은 소리 한 거. 설마 너도 회기? 이어서 도준이 굳이 필름마켓에 따라오려고 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세계 최초 영화 수익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570억 원을 벌어들인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영화 타이타닉에 투자하라고? 타이타닉에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도 흥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네? 지난번 나홀로 집에처럼? 저 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사실 기억력이 좋은 것이었지만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순 없기에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도준과 똑같이 타이타닉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0 million into the Titanic? Why don't you take that $10 million and just throw it into the Atlantic Ocean? 그래도 타이타닉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스타배우 한 명도 없는 블록버스터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보스? 도준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그렇지. 아주 논리적이고도 유럽에 이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을 도입하고 있어.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거야. 과학적인 근거로 영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변하기 시작하죠. 흥행을 장담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너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예스. 아주 실력 있는 투자자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과학적인 근거라는 말은 저럴 때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도준의 마음에 제대로 꽂혀버리죠. 파워시어즈 한국 이름 오세현 아시아 태평양 투자 담당. 다음날 그는 곧바로 그 투자자 오세현을 찾아갑니다. 도준의 예상과는 달리 뜻밖이네요. 지금쯤 비즈니스 미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윤은 한가로이 런치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타입입니다. 다른 메뉴를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젠장. 아 맛있어. 최고야. 내가 먹은 피자 치즈 중에 제일 맛있어. 표현이 좀 격한 타입이었죠. 그리고 사실 세윤은 지금 나 지금 비즈니스 중 맞아. 자리 좀 비켜줄래요? 방해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알파고가 나오기 전 가장 유명했던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세계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세기의 대결을 관람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경기는 도준의 머릿속에서도 유지경 세상이다. 이름이 뭐라고? 대박.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경기의 충격적인 결과를 알고 있는 도준은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만든 IBM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대가 될까? 그걸 고민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궁예 마냥 세연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한 뒤 경기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죠. 대신 대표님의 시간을 나한테 주세요. 주특기인 거래를 신청하죠.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이 대국이 끝나기 전에. 오 마이 갓! 장난입니다! 그렇게 거래로 얻게 된 둘만의 시간. 어떻게 맞춘 거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월가에서도 딥블루의 승리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20년 동안 세계 챔피언자를 지켜온 천재 가스파로프라면 스스로 역사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Not bad. 호감작에 성공한 도준이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의 시간을 산 목적을 말하기 시작하죠.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주세요. 세진의 영입을 통해 보다 원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꿰매려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최소 투자 금액이 3만 불, 3천만 원 이상인 거 알아요, 학생? 저 돈 많아요, 대표님.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모아놔. 여행 잘하고 가요. 며칠 뒤 순양그룹은 한도제철 매각 예상가는 5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 부도위기의 제철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죠. 대형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인수자금 4천억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먹을 게 남는 장사라고! 특히 진 회장의 스탠스가 한도제철 인수는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로? 한도제철 대형한테 절대 못 준다. 경쟁사에게 밀리지 않으면서도 매각 자금도 3천억! 그 이상으로 한 푼도 안 쓸기다. 이윤도 남기길 원했기에 임원들의 머리가 더더욱 아파왔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노? 그리고 이 미션 임파서블은 부회장. 네. 네 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네? 받아들이자 와 자신 없나? 부회장인 영기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옷 벗어야지. 와 그 앉아있노. 그래 맛있게 잘 먹을게. 같은 시각 1층 로비에선 미국에서 돌아온 도준이 과거와는 정반대의 지혜비 닮아서 인물 훤해 머리 좋아 심성 반듯해 격한 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애가 아빠를 닮아서 사업에는 전혀 이만큼도 관심이 없나 봐요 어머니. 그치 도준아? 법 공부를 해두면 할아버지 사업을 돕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꺼져! 이젠 어엿한 가문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도준 왔다! 할아버지의 이쁨마저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래 이제 미국 가가 좋은 구경 많이 했나? 만난 거 많이 먹고? 네 할아버지. 하지만 이럴수록 지가 무슨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이미저야 조용필이야. 짙어지고 있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네가가 한도제철 인수해온다. 너 있네. 그 누구보다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차기 회장 1순위 한도제철 인수하는 겁니까? 연기였죠. 한도제철 인수하는데 매진하세요. 부회장님께도 누구 못지않은 투지와 근성이 있다는 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며칠 뒤 도준이 입학 후 첫 등교에 나섰는데 안녕하십니까 비서실 하인석 대리입니다. 운전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불편하실 거라고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인지 혹은 감시인지 그 의중은 알 수 없지만 학교 앞 정문에 세워주세요. 거기부터 걸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강의실 앞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누군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기사까지 대동하고 등장해서 눈길 끌고 싶지 않습니다. 도준은 그저 불편하기만 할 뿐이었죠. 이 정도는 제가 하게 주세요. 어른 나빠집니다. 하지만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는 인생 2회차인 도준에게도 설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법대구륙 진도준 맞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태영이네는 미래산업, 우리 집은 반도장사, 지민이 할아버지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그래서요? 이들의 정치는 바로 성준 오빠한테 우리 클럽 얘기 못 들었나 봐? 명문회라고? 명문회 들어는 봤다. 명문회 소위 있는 집안 자제들로 구성된 사교클럽 명문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도준, 아니 순양그룹의 자제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밥이나 먹자는 거니까 최고의 회원이자 1순위 타겟이었던 것이죠. 네 번호 이를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던 그때 왜? 네 멀리서 걸어오는 낯선 얼굴. 그 신입생 활용의 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보낼게. 그 파트너 동반은 기본이다. 또민영을 발견하고 도준은 이 오징어들에게 대충 번호를 넘겨준 뒤 불이 나게 그녀를 쫓아간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응답하라 1977. 햇빛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에 도준의 광대는 찢어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빠야. 야야. 우리 만난 적 있죠? 나 지근데. 어디서 봤죠 우리? 취향이 확실히 클래식하네요.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면 될걸. 전직 유시진대위답게 지나치게 고전적인 수법 아닌가. 개토 나오는 멘트 아니 지리는 멘트를 선보이는데 저기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여기 있네요.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였죠. 게다가 찾는 게 이거 맞죠? 서태지 빠순인 걸 기억하는 취향 맞춤 센스까지. 밥 먹어요 우리. 완벽 그 자체가 성공률이 100%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도준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것까지 알아버린 민영.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무례한 건 할아버지 배경 때문인가? 아니 얼굴 배경이 송중기라서. 내가 할아버지 힘까지 빌려야 하는 거야? 너랑 밥 먹으려면? 내가 송중기인데. 맛있는 밥 사면 서태지 복귀 시점이나 얘기해줄까 그랬지. 궁금할 것 같아서. 재밌니? 사람 놀리면? 돌마무! 맞지? 정말 복귀한대? 언제? 나랑 밥 먹으러 갈 거지? 응? 그날 밤 민영이 한껏 차려입은 걸 보니 서태지 이야기는 명목일 뿐 송중기를 보러 온 곳이었죠. 여기 내려주세요. 문을 거울 삼아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민영 앞에 도준이 등장한다. 평소에 늘 그런 스타일인가? 내가 알던 서민영이랑은 좀 다르네. 이거 아니야. 내가 너 만난다고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이 낫다. 옷 이쁘다고. 그리고 무심한 스푼 곁들인 칭찬을 갈겨준 뒤 약속 장소로 들어가죠. 그런데 단순 식당이라기엔 너무나 번잡한 것 같은데 그때 왔네 진도준. 명문회가 등장한다. 야, 도준은 애초부터 이렇게 명문회에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명문회 신입생 환영에 민영을 파트너로 데려올 생각이었던 것이죠. 명문회란. 그리고 민영 또한 제 모시기 힘든 분이야. 한일애고 서민영. 아버지가 서울지검 어디 계신다더라. 명문회 스카우트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알았다면 안 왔을 거야. 그녀 스스로 이 모임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었죠. 꽤 어울리는 사교 모임이잖아. 여기 명문회. 사교 모임이라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아쉬울 때마다 서로 뒤를 봐주는 우정? 그저 사회에서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유지되는 사교 없는 사교 모임인 점이. 사교 모임이라고? 잠재적 범죄 집단 아니고? 민영의 가치관에서는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진도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건 뜨거운 우정이 아니야. 단단한 특권이지.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그런 특권 같은 거 누려본 적도 기대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도준이 이런 민영의 논리를 착각은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민영.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넌 그런 특권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어찌 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보는 시선과 기준에 따라 지금 이 순간 생계 대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든든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 민영 또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를 이은 법조계 명문가인 너희 집안 건강한 몸 좋은 머리 그 모든 게 민영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공짜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생각. 그녀가 직접 선택하진 않았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알게 모르게 누린 특권이라는 것이었죠. 없이도 살아보고 상위 0.001%로도 살아본 윤현우이자 도준이를 할 수 있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도제철이 그동안 얻었은 빚은 4조가 넘습니다. 한도제철의 매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순양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죠. 누군가 한도제철에게 무려 5천억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게 심지어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제3의 인물이 등장한 상태였죠. 이 판도를 바꿔버린 외국계 회사의 정체는 바로 오세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5천억은 한도제철의 미래가치입니다. 미국계 투자회사 파워쉐어즈. 신영기 입장에서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미래가치?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외국계 투자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거대한 외국 회사가 뛰어들 만큼 이번 부실기업 인수권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대체 왜? 그리고 같은 시각 장기 말이다. 신 회장도 장기판에 주인이야 따로 안 있겠나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죠. 주인이라시면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얼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 그 장기판의 주인은 바로 사랑스러운 손자인 진도준이었습니다. 이유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드디어 한도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그의 목표가 당신 큰아버지 아니야 순영의 후계자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한도제철이 아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결국 갖고 싶은 건 한도제철 따위가 아니라 순영이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순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청년? 순영의 주인이 되는 것. 그
그것이 진도준, 아니 윤현우의 야심이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회귀물 드라마이죠. 우선 나를 죽인 재벌 일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한다는, 듣기만 해도 지리는 소재로 관심이 갔던 작품이었는데요. 솔직히 1화는 작중 배경과 각 인물들의 설명을 주로 하는 에피소드로 평범하게 보다가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회귀하는 2화부터 본격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특히 단순 회귀물이 아니라 1980년대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지어 과거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왔고요. 당연히 픽션이지만 실제 사료들과 결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왠지 모를 현실감과 몰입감을 주어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아들은 기존 드라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영되는데요. 일주일에 2회가 아닌 매주 금, 토, 일, 일주일에 3회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봉숭어 봐라. 네?